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TV 농구 이야기의 리우입니다. 지난번 올렸던 2020년 NBA 드래프트에서 로터리 픽으로 지명된 신인 선수들에 대한 소개 영상에 이어 오늘은 그 다음인 15픽부터 30픽까지 선택을 받은 1라운드 신인 선수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릴까 합니다. 그럼 저 리우와 함께 바로 시작해보실까요? 1라운드 15번째 픽을 갖고 있던 올랜도 매직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출신의 포인트가드 콜 앤서니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한때 탑5 안에도 뽑힐 수 있다고 예상했을 정도로 충분한 실력과 잠재력을 갖춘 선수였으며 혼자서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과 트랜지션 상황에서 넓은 코트 비전과 선패스 마인드를 바탕으로 팀 동료의 찬스를 봐주는 능력 모두 훌륭합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한 단계 더 먼저 생각하는 플레이를 보여줄 만큼 농구 IQ가 상당한 선수이며 포인트가드 포지션에겐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과 터프함을 모두 갖추고 있죠. 그리고 운동 능력도 꽤 수준급이고 양손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 림어택 시 마무리 능력도 좋은 편입니다. 게다가 수비 시에도 발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좋은 수비수가 될 자질도 있는데요. 하지만 슛에서 기복이 있고 느린 슛 릴리즈 또한 단점이며 잦은 실수로 턴오버가 많다는 점도 포인트 가드로선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NBA 컴패리즌 선수로는 운동 능력이 좋은 데릭 피셔 또는 아주아주 잘 성장한다면 캔바 워커까지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라운드 16픽으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선택을 받은 워싱턴 대학교 출신의 빅맨 아이제이아 스튜어트 선수이며 드래프트 당일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로 트레이드 되었죠. 이 선수는 터프함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으며 그만큼 탄탄한 신체 조건을 활용한 파워풀한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2m 26cm에 달하는 엄청난 윙스팬으로 찍어대는 블록슛 능력이 뛰어난 그는 보드 장악력도 준수한 편이죠. 그리고 과감한 리머택 능력도 좋으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적극성도 좋은데요. 득점력이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아직 스킬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NBA에서 발전이 요구됩니다. NBA 컴패리즌 선수로는 데릭 페이버스, 자크 랜돌프, 엘튼 브랜드 등이 거론되고 있네요. 1라운드 17픽으로는 세르비아 출신의 포워드 알렉세이 포크셰프스키가 미네소타 팀볼브스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7부터의 엄청난 장신이지만 토니 쿠코치가 NBA 컴패리즌 선수일 정도로 이에 걸맞지 않은 패싱 스킬과 디시전 메이킹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3점 슛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보이고 양손을 자유자재로 활용 가능한 드리블 스킬까지 지니고 있으며 주력도 꽤 괜찮기 때문에 7부터 가드라고 봐도 될 정도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가벼운 몸무게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치명적인 과제 중 하나입니다. 1라운드 18픽을 갖고 있던 댈러스 매버릭스는 호주 출신의 가드 조시 그린을 선택했습니다. 애리조나 대학교 출신으로 공수 양면에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로 가드뿐만 아니라 스몰 포워드도 볼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36.1%의 3점슛 성공률로 외곽슛도 가능하고 혼자서 득점을 창출하는 능력도 있죠. 동포지션 대비 괜찮은 사이즈와 힘, 그리고 주력도 좋아 속공 상황에 위력적이며 2m 10cm에 달하는 굉장한 윙스팬까지 지녀 수비에서도 좋은 활약을 해줄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드리블 능력에 발전이 필요하며 특히 왼손 드리블을 더 능숙하게 해야 합니다. NBA 컴패리즌 선수로는 조쉬 리차드슨이 언급되네요. 다음 1라운드 19픽의 브루클린 네츠는 빌라노바 대학교 출신의 스몰 포워드 사디크 베이를 지명했습니다. 소포머 시즌 슛에서 일취월장하며 무려 45.1%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한 그는 혼자 공격을 이끌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캐치앤슛에도 능하죠. 게다가 경기를 읽는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하지만 발이 느리다는 단점으로 수비의 허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고 슛이 좋은데 반해 폭발력이 부족해 득점력이 떨어집니다. NBA 컴패리즌으로는 크리스 미들턴이 거론되나 캐치앤슈터로서 빅리그에 정착할 가능성이 더 크네요. 1라운드 20픽의 마이애미 히트는 멤피스 대학교의 파워포워드 프레시우스 아치우아를 선택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아치우아는 동포지션 대비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 대학 시절 평균 더블더블을 기록할 정도로 보드 장악력도 수준급인 선수인데요. 특히 공격 리바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 능력과 파워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골 밑에서 파괴적인 선수가 될 잠재력이 있고 3점 슛의 기복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 노력 여하에 따라 더 좋은 외곽 슈터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스틸과 블록을 1개 이상 기록한 좋은 수비수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주손이 아닌 왼손 드리블과 슛이 약하며 슛 셀렉션이 좋지 않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자유투도 나쁜 편입니다. 조금 더 빠른 토바이어스 해리스 또는 NBA 초반의 파스칼 시아캄과 비교되고 있네요. 1라운드 21픽으로 필라델피아 76ers의 지명을 받은 선수는 켄터키 대학교 출신의 포인트가드 타이리스 맥시입니다. 정통 포인트가드보다 콤보 가드에 가까운 그는 훌륭한 미드레인지 게임과 플로터 능력을 바탕으로 득점력이 꽤 준수한 편이며 운동 능력과 스피드를 고루 갖춘 선수입니다. 클러치 슛을 즐기는 강심장 플레이어이며 창의성 넘치는 마무리까지 득점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3점슛이 약한 편이고 포인트가드로서의 스킬셋이 부족한 점을 NBA에서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NBA 컴패리즌 선수로는 젊은 시절의 루 윌리엄스가 거론되고 있네요. 1라운드 22픽으로 덴버 너기츠의 지명을 받은 선수는 애리조나 대학교 출신의 빅맨 지크 나지입니다. 큰 신장에도 주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달리는 농구에 적합하여 속공 상황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 좋은 슈터치를 갖추어 득점력도 좋은 편입니다. 3점 슛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니지만 미드레인지는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슈팅 레인지를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적극적인 리바운드 가담으로 팀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릴 수 있죠. 하지만 좋은 림 프로텍터가 될 가능성은 낮아 수비에서는 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보이네요. 조금 더 빠른 타지 깁슨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1라운드 23픽의 뉴욕 닉스는 FC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스몰 포워드이자 아르헨티나 출신의 리안드로 볼마로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코트에서 에너자이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는 좋은 수비수이자 속공 가담에 적극적인 선수이죠. 그리고 픽앤롤 플레이에도 능한데 패싱 센스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 포워드 역할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퍼스트 스텝도 빠른 편이라 리머택도 능한데요. 하지만 외곽 슛을 잘 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NBA에서는 이를 숙제로 삼고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누 지노빌리의 하위 호환으로 평가되고 있네요. 1라운드 24픽을 가진 미러키 벅스는 호주 농구리그에서 뛰고 있는 슈팅가드 RJ 햄튼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양개 가드 포지션을 모두 볼 수 있는 듀얼 가드로 폭발적인 드리블 능력과 외곽 슛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포인트 가드로서의 잠재력도 있기 때문에 팀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턴어라운드 점퍼 등 다양한 득점 기술을 바탕으로 성숙한 미드레인지 게임이 가능해 1대1로는 상당히 막기 까다로운 공격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80kg도 나가지 않는 프레임은 벌크업을 통해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특히 수비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네요. NBA 컴패리즌으로는 자말 머레이 또는 키가 더 커진 오제이 메이오가 거론됩니다. 1라운드 25픽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켄터키 대학교 출신의 포인트 가드 엠마뉴엘 퀴클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소포머 시절 큰 성장폭을 보인 그는 아주 성실한 콤보 가드로 굳이 자신이 득점을 하지 않아도 주변 동료들의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공수 양면에서의 굉장한 적극성은 스탯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빠른 슛 릴리즈로 막기 까다로운 스코어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래프트 동기들에 비해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고 낮은 야투 성공률과 수비에서 다듬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NBA 컴패리즌으로는 3점 슛을 갖춘 로열 아이비로 평가되고 있네요. 1라운드 26픽의 보스턴 셀틱스는 오레곤 대학교 출신의 포인트 가드 페이튼 프리차드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다소 작은 신장이지만 좋은 힘을 갖추고 있고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농구하는 큰 경기에 강한 선수인데요. 대학 4년을 모두 마친 기본기가 훌륭한 선수로 졸업한 시절 25호에 육박하는 스탯을 찍었고 1.5개의 스틸까지 기록할 정도로 수비도 좋습니다. 게다가 대학 커리어 동안 37.9%의 아주 좋은 3점슛 성공률까지 기록할 만큼 슛도 수준급이죠. 언더사이즈에 나이가 많다는 게 흠이지만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NBA 컴패리즌 선수로는 TJ 맥코넬이 거론되네요. 1라운드 27픽의 유타 재즈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센터 유도카 아즈부키 선수를 뽑았습니다. 7포터 센터인 그는 사이즈를 활용한 세로 수비가 좋고 상대 수비를 압도할 정도의 강력한 파워로 포스트 플레이를 펼칠 수 있습니다. 팔이 길고 점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리바운드도 곧잘 따내는 편이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오버하지 않는 플레이가 좋죠. 하지만 체중이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있고 공격에서 힘으로 하는 플레이 말고는 잘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과 같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에서 노력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더 민첩한 에디 커리로 평가되고 있네요. 1라운드 28픽을 가진 LA 레이커스는 워싱턴 대학교의 스몰 포워드 제이든 맥대니얼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선수 중 하나로 평가되던 그는 좋은 슈터치와 볼핸들링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 슛 릴리즈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의 블록이 불가능한 정도이며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도 가능하죠. 또한 긴 리치를 활용해 블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비에서도 임팩트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슛에서의 기복이 심해 공격 효율이 떨어지고 90kg밖에 나가지 않는 얇은 프레임은 반드시 벌크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NBA 컴패리즌 선수로는 더마 존슨이 언급되네요. 다음 1라운드 29픽의 토론토 랩터스는 샌디에고 주립대학교 출신의 포인트 가드 말라카이 플린 선수를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농구 IQ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플레이를 추구하며 빅맨과의 2대2 플레이가 훌륭한 데다 디시전 메이킹 또한 좋기 때문에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수비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터프한 모습 또한 좋습니다. 수비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플레이하며 도움 수비와 패싱 레인을 차단하는 수비도 일품입니다. 다만 대학 4년을 모두 다녀 나이가 많고 다소 언더사이즈인 점도 약점으로 지적되는데요. 힘이 조금 약한 제러잭 선수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1라운드 마지막인 30번째 픽을 가진 보스턴 셀틱스는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의 슈팅가드 데스먼드 베인을 지명했습니다. NS 칸터 트레이드로 인해 현재 팀은 멤피스 그리즐리스로 바뀐 상태이죠. 슈팅가드에 굉장히 적합한 사이즈와 효율적인 슈터이자 스코어로 평가되고 있는 그는 깔끔한 슈터치와 빠른 슛릴리즈를 바탕으로 터트리는 외곽슛은 대학 커리어 평균 43.3%를 기록할 만큼 무시무시합니다. NBA에서 훌륭한 캐치앤슈터가 될 자질이 있긴 하지만 스피드가 다소 떨어져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리를 잡지 못할 가능성도 높은 편인데요. 게다가 대학 4년을 모두 채우고 드래프트에 참가했기 때문에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니죠. NBA 컴패리즌 선수로는 힘을 갖춘 조디 믹스 또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언급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1라운드 15픽부터 30픽까지 지명된 신인 선수들을 알아보았는데요. 트레이드 시장으로 인해 팀이 바뀐 선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NBA TV 농구 이야기의 리유였으며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